아이고 꼬리발. 아이고. 그만 봐. 안녕하세요. 저는 태비 엄마 보호자이고요. 이제 2년 4개월 정도 됐고 견종은 스탠다드 푸들입니다. 푸들. 스탠다드 푸들. 스탠다드. 오, 갑자기. 근데 힘이 장난 아니더라고. 어머, 많이 힘들어. 그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가족 엄마 아빠가 푸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푸들을 커서 알게 됐는데 너무 매력적인 아이라고 제가 막 한 번은 꼭 키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 고생하는 매력이 있죠. 어디까지가? 위. 아이고. 이게 뭐야? 테디, 노래 부를까? 노래 몰라? 응? 에이, 설마. 기다려봐. 아, 제가 원래 그 직업이 DJ이고, 아. 거실에다가 이렇게 항상 장비를 놓고 연습을 하면서 항상 테디랑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꼬리발. 잘 시작할게 테디. 아이고 잘해. 근데 원래 아이들 저렇게 음악 소리에 저렇게 반응하는 애들 되게 많죠. 저렇게. 근데 보통 보호자 관계가 좋은 애들이 저걸 많이 해요. 관계가. 그럼 문제견이 아니잖아. 반전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너무 천사견이죠. 근데 우선 집에서는 천사견이지만 밖에서는 완전 악마견으로 변해가지고. 아이고. 옳지. 엄마 옆에 딱 붙어서 가자. 아. 테디 천천히. 어. 어 돌진. 어좀 왜? 어. 어. 아이고야. 오, 저 혼자 위험하다. 오. 와, 저건 힘들겠다. 그러니까 얘가 20kg고 저는 47kg인데 두 배 차이 나는데 어떻게 47kg가 나가요? 아, 그게 놀랍습니까? 어. 저분을 땡긴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47kg 숫자가 강아지가 20kg인데 어? 뭐 발견했나? 밖에만 나가면 그냥 눈이 돌아요. 저쪽에 있는 막 저도 안 보이는 거를 얘가 보고 그걸 막 짚고 막 또 난리 치는 거예요, 그걸. 아, 근데 좀 보면 볼수록 훈련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뒤에 잡고 있는 보호자가 너무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걸 제어를 잘 해주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제어를 못하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엄청 세져가지고 초크하면 나아진다고 해서 바꿨는데. 그냥 자기 상관이 없나 봐요. 그냥 이게 뚫려도 그냥 계속 가요. 힘 좀 그만. 테디. 오우, 고양이다. 너 물었지? 네, 한 번 있었어요. 상처나게 문 거. 행사를 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다 사람들이 둘러싸인 그 와중에서 그 불독이 있었나 봐요. 그 밑에 그 불독의 그 엉덩이를 가봤더니 진짜 물리고 막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큰 개보다 작은 개한테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그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에는 반응을 안 하네. 강아지, 하들 동물, 조그만 아이들한테는 반응한다. 가자. 허리에 묶는 거. 제 몸무게를 또 이용해서 허리 묶고. 위험한데. 왜 저렇게 억돼요? 머리 삐끗하고. 힘을 너무 주고 산책 막 해가지고 도수 치료 받으면서 이제 더 이상은 제 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럼요. 힘들죠. 이게 끄니까 힘으로 끄니까 그죠? 그걸 또 잡아 당겨야 되니까.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 어부바. 어부바. 근데 저런 맛에 스탠다드 푸드 키우나 봐요. 없기 좋은 구조인가 봐요. 애들이 또 잘 업어. 또 봐봐. 아니, 살싹 붙어요. 자세가 됐잖아, 자세가. 한 20kg면 한 6살, 7살 된 아이들 몸무게인데. 옳지. 저만큼. 테디가 차 안에서 또 난리 나죠. 대형견 시트까지 다 장착을 했는데도 그런 거는 얘한테는 다 통하지도 않고 뒷좌석 트렁크까지 다 그냥 팔보치고 다닙니다. 아이고야, 크니까 위험하다, 위험해. 조심해야 돼, 저거. 바로 그냥 사냥 무드예요.
자기가 그 운전석 이 사이 가운데 딱 발을 올려서 딱 그냥 사냥을 딱 깨고 고개를 딱 내밀고 그